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740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12년식이고 약 12만 7천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저렴한 금액의 그랜저 HG를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가성비 좋은 이 차량의 실차주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시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해당 차량은 아쉽게도 뒤쪽 가벼운 추돌사고로 인해 유사고로 분류가 된 차량입니다. 하지만 유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주요 골격 부위는 다치지 않은 차량으로서 현재 차량 상태와 메리트 있는 금액 잘 고려하신 다음에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부로 이동하실게요. 네, 그랜저 HG 차량 하부 뒤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된 차량인데요. 지금 머플러 상태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먼저 확인이 되고요. 현관 장치 보시면 이 차량 깨끗합니다. 살짝의 먼지만 쌓이는 상태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리어 활대링크 곰 부싱도 지금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해당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기 전에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로 타이어 트레드도 정확하게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 타이어 트레드는 2.73mm로 약 35%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는 없습니다. 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을 같이 보실게요. 네, 출고 시에 쏠졌던 언더코팅이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식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지금 성능지와 동일하게 엔진 오일 팬 쪽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미션 쪽 보실게요. 미션 쪽과 뒤쪽에 미션 오일 팬까지 미세 누유 한 방울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조속 쪽입니다. 등속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서 구리수가 노출이 되고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데요. 해당 차량 지금 등속 조인트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핸드 부싱과 로어암 볼 조인트 그리고 뒤쪽에 활대링크 부싱까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운전석 쪽도 등속 조인트 깨끗하고요. 타이로드 핸드, 로어암 볼 조인트, 활대링크 부싱 상태 아주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4.22mm로 약 55%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제가 점검한 결과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진단기 시험 및 엔진음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도 차량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보실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인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정확한 검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시동을 켜놓았던 상태의 인지를 부탁드리고 정확하게 엔진 회전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파동 없이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640대에서 660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오차범위 50 이내로는 엔진의 구동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로 해당 차량 엔진 아이들링 상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할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엔진 소리가 굉장히 정숙합니다.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드려 볼게요. 네, 엔진 소리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고 제가 시동을 끄고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 엔진음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깔끔하게 청소가 완료가 되었고 엔진 오일 상태는 어떤 상태일지 제가 오일 테스터기로 정확하게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터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오일이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오일 수치는 40.2%,
차량은 약 2,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엔진 관리 상태 볼게요. 네, 카본 누적이 없네요. 엔진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적극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냉각수도 아직 충분히 잘 들어가 있고 워셔액도 한 3분의 2 정도 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상태 점검할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안쪽까지 깨끗하게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이 차량 구입하시면 소모품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네,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키로수 먼저 확인하실게요. 아래 보시면 127,233km 확인이 되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옵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CM 하프스 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네,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보시면 오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주차 감지 센서, 리어 커튼, 그리고 1열의 열선과 통풍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쾌적한 냄새도 나고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 아주 좋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보시면 생활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그랜저 HG 차량 외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본네트 쪽을 보시면 약간의 스톤 칩으로 인한 리터치들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데미지는 없고요. 깨끗한 편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이나 잔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는 눈에 띄는 데미지나 리터치 전혀 없고 아쉽게도 휠 컨디션은 좀 스크래치가 좀 발견이 되는 차량이네요. 이 부분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어 쪽은 전반적으로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쪽 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입니다. 네, 후면부 모습입니다. 테일램프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범퍼 쪽도 눈에 띄는 데미지 전혀 없네요. 네, 뒷범퍼 쪽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문콕, 손상 전혀 없고 운전석 쪽 휠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저 HG를 제가 정확하게 검사해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아쉽게도 위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현재 차량 상태가 매우 훌륭한 차량입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았고요.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좋았고 옵션도 알차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 제가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해당 차량은 영상 업로드가 되면 굉장히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